턱 쪽에 힘이 들어가는 발성을 하면, 저는 근데 턱 쪽에는 힘을 많이 안 줘요. 이렇게 노래하는 거 있잖아. 그 브루노 마스가 이렇게 하잖아요. 약간 턱에 그냥 힘을 무지하게 주거든. 턱 튀어나와서 찌를 뻔했죠. Baby, let's just kiss till we're naked. 아 진짜 죽인다. 근데 목소리가 어떻게 저러냐, 사람이냐? 이게 뭐 실용음악가 애들이 말하는 안 좋은 발성. 여러분 발성 이렇게 하시면 목 나갑니다. 실용음악가 애들이 항상 얘기하네. 그 인터넷 강좌에서 말하는 안 좋은 발성의 예죠.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. 노래는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목 나가요. 어떻게 하냐, 이수같이 하셔야 돼. 마! 브루노 마스는 노래를 너무 이상하게 해. 저렇게 해서 되겠어? 어? 턱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? 어? 배워야 돼. 노래를 안 배워서 저래. 어. 아주 잘못됐어. 목 나가요. 조지는 거예요. 어.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근데 개불 존나 멋있구만. 존나 멋있는데? 너무 멋있는데? 역시 노래는 목에 힘을 빡 주고 턱을 빡 내밀고 씨, 하는 게 간지인 거야. 역시 노래는 예술이야. 목소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. 목소리만 좋으면 끝나는 거야. 어. 제일 중요한 건 보이스 톤인 것 같아. 왜냐면은 이게 기타를 비유해봐. 모든 기타가 다 똑같아. 다 이렇게 음역대가 다 있잖아. 기타는 어차피 다 똑같아. 음역대가 생각해봐. 근데 뭘로 정해? 깁슨이나 팬더를 쓰는 이유가 뭐겠어? 그 음색인 거 아니야. 그렇잖아. 음색이 가장 중요한 거야. 뭐든지 예술은 그 색깔, 색깔이 중요한 거야. 누가 많이 올라가네, 샤우팅을 잘하고 올려서 부르네, 의미가 없다니까. 옛날에 프랑크 시나트라 이런 사람 봐. And now the end is near. 한 소절 부르니까 그냥 가잖아 사람들이. 하, 기가 막히잖아. 그게 왜 그러겠냐고. 목소리가 죽인다는 거지. 한마디로 진짜 음색이 가장 중요하다.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이 생각해보면은 잘 생각해봐. 이 가수의 노래를 듣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거의 90%가 음색일 수도 있어요. 고음을 무기로 쓰지 말고 늘 음색의 중요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,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.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누가 많이 올리나 약간 이런 스포츠화가 돼버렸어. 난 그게 참 안타까워. 노래를 들을 때 나는 전반적으로 이 악기 구성도 좀 들어보고 그런 분위기도 좀 들어보고, 노래를 듣는 것보단 이 음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. 요즘 사람들은 음악을 좀 잘 안 듣는 것 같아. 노래의 난이도에만 너무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잘못된 방향이질 않나. 이거 부를 수 있어? 뭐 저거 부를 수 있어? 뭐 이런 얘기만 많이 나오잖아. 난 그런 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. 아티스트의 삶과 이 음악을 만들게 된 계기나 좀 이렇게 음악을 들을 때 두루두루 악기 구성도 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들었으면 좋겠어. 음악을 듣는 사람, 그런 거에 듣는 재미가 있거든. 어, 기타가 이렇게 나오네? 야, 여기서 스트링이 이렇게 나오네? 이런 걸 들으라는 거지. 그러면 또 음악 듣는 재미가 또 생긴다. 어,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.